해피니스! 안녕하세요, 레드벨벳의 웬디입니다. 하루의 완성은 완디와 함께! 안녕, 비와이! 서열? 없나요? 지목해볼까요? 지목한다는 건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아, 저도 뭐 없는 게 아니야. 아니, 있어요, 있어요. 아, 약간, 아니, 그 약간 오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당당하고 발랄하고 통통 튀는 틴 크러쉬 매력으로 팬들 마음 설레게 하는 걸그룹이죠. 지금부터 위키미키를 알아보는 속성 과외 시작해볼게요. 영스고 위키미키 편! 웬디 영스트 2부 시작했습니다. 위키미키의 막내 라인입니다. 루아, 리나, 루시씨 어서오세요! 둘, 셋! Let's get crazy! 안녕하세요, 위키미키입니다. 와! 오늘 영스의 이제 막내 라인 딱 세 분이 나와주셨거든요. 네. 혹시 여기서 서열 1위. 서열? 없나요? 지목해볼까요? 어, 좋습니다. 이거 지목한다는 건 있다는 거거든요. 아니요? 아, 저도 뭐 없는 게 아니야. 있어요, 있어요. 갑니다. 지목합니다. 하나, 둘, 셋. 오! 잠깐만. 누구가? 있었네. 누구가 마음속으로 있었네. 얼굴 빨리 갔어. 잠깐만, 루시야, 진짜? 아니, 잠시만요. 이게 해명을 하자면 네. 없어서 각자의 네. 생각을 알아보고 싶어서 저는 네. 지목을 하자. 네. 아~ 근데 이게 손이 갔다가 그냥 이렇게 갔어요. 그러니까 두 분 다 해라. 아, 우리 둘 다. 네. 그런 뜻이잖아요. 왔다 갔다 한다. 에이. 어쨌든 언니들이기 때문에. 네. 그쵸, 아, 언니들이니까. 모두가 그쵸, 서열이 높죠. 그쵸, 다 높죠. 그쵸. 에이, 솔직히 저희의 관계는 서열 관계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아, 진짜 없어요. 진짜 솔직하게 저는 저희 팀에서 막내들 온탑. 아, 어때요? 아, 우리는 진짜 막내 온탑도 아니고. 아, 그래요? 근데 말 취소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사랑해. 우리 문자들 몇 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826님, 루아는 거짓말하면 얼굴에 다 티가 난다고 하는데 혹시 멤버들이 알면서 속아준 적은 없나요? 라고. 네, 있어? 근데 이게 네. 언니가 네. 티가 나는 만큼 거짓말 안 해요. 네, 아, 맞아요. 정말 솔직해요. 가끔씩 약간 이렇게 이렇게 할 때 없어요? 그렇게 그런 느낌으로 솔직한 건 아닌가요? 아, 그런 느낌으로 솔직할 때 있는 아, 그런 거 아, 있어요? 제가 생각해서 솔직하다. 진짜 솔직하다. 아, 솔직한 거 인정. 네. 네, 솔직한 거 좋아요. 맞아. 아니, 너무 해맑은 표정으로 솔직하니까 너무 귀여운 것 같아요. 맞아요. 그쵸? 이해할 수 없어. 예. 좋아요. 위키미키를 배워보는 꿀잼 수업 이어서 가볼까요? 챕터 네. 2 멤버 탐구 생활. 예. 루시 씨부터 만나보도록 할게요. 이것만큼 무조건 내가 1등이다 싶은 건 늦게 자기 플러스 상상력. 상상력은 뭐예요? 그냥 하루 종일 상상을 해요. 에? N이다 N. 네. 아, MBTI 나옵니다. 오늘도 사실 학교에서 수업을 듣고 왔는데 네. 그 연기 수업이다 보니까 아, 좀 필요했어요. 그쵸. 교수님의 말씀을 듣고 네. 나서 상상을 하잖아요. 아. 근데 저는 사실 교수님 말씀 들 때부터 이미 완벽한 서사를 짜놔가지고 전 상상 잘하시는 분 되게 부러워요. 오, 전 좀 힘들어요. 아, 섞였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아, 진짜 섞였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오늘 나의 TMI는 꽃을 받아서 행복하나요? 받았어야죠. 너무 예쁜 꽃을. 이게 꽃을 받으니까 갑자기 기분이 화사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맞아요. 꽃 선물은 항상 네. 기분이 좋죠. 네. 맞아요. 이번에 우리 리나 씨 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무서워하는 것. 딜레이. 퇴근 요정이에요. 딜레이. 네, 딜레이 그쵸. 무섭더라고요. 무섭죠. 딜레이는 예고가 없잖아요. 그쵸. 네. 아, 진짜 무서워하는구나. 진심이구나. 아, 저 진짜 좀 진심이에요. 네. 네. 또 영스에서 꼭 시켜주세요. 윙크. 하고 하트까지. 하면 될까요? 네, 오, 좋습니다. 어디 보고 할까요? 윙크, 윙크. 네. 하나, 둘, 셋. 오, 잘한다. 반대쪽도 하세요, 반대쪽. 오, 다 잘하신다. 양쪽 다 가능하긴 해요. 오, 잘하신다. 어, 예. 옆에서 우리 리시 씨가. 오, 우리 루아 씨도 잘하시네요. 아, 어, 약간 느린데? 아, 약간, 아니, 그 약간 오류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우리 루아 씨의 자기소개서 만나보도록 할게요. 연습하고 있는 개인기가 있습니다. 오일남 할아버지 선생님. 어떻게?
좀 괜찮아요? 할 수 있어요? 오케이! 오케이! 나 너무 무서워. 나도 그만해. 우와! 와, 이거 박수 드립니다. 제가 진짜 솔직하게 얘기했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분들이 나와서 오윤아 할아버지 성대모사를 많이 하셨어요. 아, 진짜요? 개인적 의견입니다, 여러분. 제일 괜찮았어. 제일 괜찮았어. 제일 좋았어요. 아주 좋았어요. 고치고 싶은 버릇은 눈뜨고 자기. 저는 정말 깨 있는 줄 알 정도로 착각할 정도로 언니가 눈을 감으면 자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눈을 떠야 자는 거예요. 네. 이게 의도적으로 눈에 힘을 주고 감고 있는 거라서 잠들면은 얘 힘이 다 풀리니까 긴장이 풀리니까 그쵸? 눈이 떠지니까 저희가 그래서 언니 눈 뜨고 자면 인공 눈물 나와요. 말릴까 봐. 네. 너무 착하다 너무. 아쉽게도 벌써 마칠 시간이에요. 괜찮습니다. 다음번에 마주치면은 이렇게 제가 먼저 말을 걸 거고 만약에 제가 못 보면은 제 옷깃을 잡으시면 되니까. 네. 오늘 어떠셨나요? 네, 오늘 저희가 막내 라인으로 이렇게 어디 스케줄을 간 건 처음이었는데 이 케미가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이렇게 자주 봤으면 좋겠고 아이들이 네. 편하면 얘기가 보따리 풀리잖아요. 오늘 그래가지고 아직 못다한 말이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요. 그 시간 너무 빨리 갔다니까요. 그리고 저희 시에스타 정말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요. 많이 사랑해주세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에라옹 에라옹 에라옹.